오징어 짬뽕입니다. 계란도 넣고요. 반찬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. 자, 오래간만에 용방마을에 왔습니다. 자, 어머니와 같이 또 식사를 한번 해볼게요. 오징어 짬뽕이에요. 오징어 짬뽕인데 뭐 라면인데 맛은 짬뽕 맛이 좀날 거예요. 신라면하고 좀 다른 맛이 날 거예요. 면이 좀 굵긴 한데 국물 맛이 좀 달라. 국물 맛이랑 봐요. 괜찮아요? 면발이 꼬들꼬들하죠? 오징어 짬뽕 괜찮아요. 먹을만하더라고. 국물 맛도 괜찮고. 시원하네. 검정콩은 뭐 샀어요? 갖고 왔어요? 아, 그래요? 계란도 좀 먹고. 좀 퍼드릴게요. 비가 좀 그쳤어요. 그치. 비가 좀 그쳐가지고 장마전 이제. 오는데 문제는 없었어. 괜찮네. 그래. 많이 했네. 됐어요? 또 있어요? 아이고. 아침도 안 먹었는데 따뜻하게 먹어야지. 밥하고 좀 드시고. 어서 계세요. 여기 안 계시네요. 배달했네, 그냥. 고맙습니다. 아이고야, 시원하네. 이거는 누구 거예요? 우리 거요?
국물하고 뭐든 괜찮아. 아이고. 아유, 괜찮은데? 와. 여러분, 오징어 짬뽕, 이거, 국물 맛하고 라면 괜찮습니다. 밥 말아 먹어도 아주 최고예요. 어우, 가성비 최고인데요? 이야. 저절로 홍보가 되네, 막. 와. 국물하고 먹으니까 아주 막 좋네요. 와. 오늘 비가 와서 그 뭐 호떡 할랑가 모르겠네. 호떡 먹으러 나가야지. 이거 먹고 호떡 하면 나가서 하나 사 먹어야지. 어이. 저길 건? 어? 어디 가서 사 먹어야지. 어, 사 먹어야지. 응, 와. 가봤어? 어이. 어이, 시원해요. 역시. 며칠 다 먹었는데? 먹어. 와서 뭔가 땀이 나네. 막 습도가 비가 더워. 어, 비도, 비가 와도 더 더워. 시원하지 않고 후끈후끈하네 그냥. 아유. 혼자 먹을 때랑 완전히 다르네. 그럼.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? 배고프면 맛있네. 배고프니까 그냥 맛있네. 어우야. 땀이 나, 땀이. 네. 어우, 덥네. 더워서. 더울 때는 더운 거. 와, 땀이 나. 한참 더울 때 저녁 가면 식구가 많아서 저녁 가면 불 떼고 저녁 가면 밥을 못 먹고 내가 더워. 그래요? 와, 반찬하고 얼마나 더운지 몰라 그러네. 와, 그때는 밥도 많이 했으니까. 반찬하고 하려고 막. 와, 저녁에 막 밥 먹고 그죠? 저녁을 못 먹었어, 더워가지고. 아, 뭐가 그린다, 덥냐. 아, 불 안 떼고 가만히 있으면 들졌지. 밥 먹는 게 덥다. 이거 좀 더 주실래요? 안 먹어. 어? 먹어. 왜요? 안 먹어, 이제? 다 먹었어? 다 먹어. 그래. 나만 마무리 할게요, 그럼. 나는 지금 밥 먹으니까. 이래가지고 갈아먹어. 맛있네. 밥 먹어, 밥을. 아니, 말아 먹는 건 못 먹겠어, 이제 배가 불러서. 그래? 어. 많이 못 먹어요, 저도. 와. 됐어. 조금 먹으려도 배 불러졌어. 아이고야.
아이고야. 아이고. 아이고, 맛있다. 한 숟갈만 먹어요. 한 숟갈. 어우. 와. 아, 다 먹었다. 아, 이거야. 아, 잘 먹었습니다. 비가 좀 그쳤어요. 소강 상태인데 바깥에 바람 쐬러 또 나가서 한 바퀴 좀 둘다 이제 돌다가 이렇게 와야 되겠어요. 여러분들 주말 일요일 주말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? 비가 와서 뭐 집에만 계신가요? 자, 그럼 다 드셨죠?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. 오늘은 오징어 짬뽕 계란 두 개를 넣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. 정말 맛있었어요. 가성비 최고.